분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relative amount라고 하는 거예요. relative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상대적. 상대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혼자만으로는 자기를 설명할 수 없고 다른 무엇이 있어야지 자신이 설명되는 것을 relative라고 하고 amount는 양이죠. 상대적인 양. 그죠? 그럼 relative와 그리고 그 반대말은 이제 absolute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relative와 absolute는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이란 말은 자기 혼자서 스스로를 설명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relative는 상대적으로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서 각각을 우리가 설명하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과 얘와 얘와 얘는 보면은 8개 중에서 6개가 실출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다 똑같아요. 위치는 실출이 되어 있는 셸의 위치는 다 다르지만은 8개 중에 2개가 실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셋이 다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relative amount는 8개 중에 2이 실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8개 중에 2이 실출되지 않았다. 이걸 영어로는 uncolored라고 얘기합니다. colored. is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뭐 are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분수는 사람에 따라서 단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복수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uncolored 단수로 할게요. 가장 일반적인 게 단수니까 is 그러니까 2 over 8. 읽는 방법은 이걸 over로 표현해요. over. over은 뭐뭐 위에 말이죠. 그죠? 2라고 하는 것이 8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2 over 8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읽고 그리고 8 8개 중에 2개가 흰색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결국 4개 중에 하나가 색칠되어 있지 않다. 흰색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따지면은 전체로 보면은 어떻게 되죠? 2개 흰색을 갖다가 한 군데로 옮겨 보죠. 옮겨 보면은 이렇게 옮길게요. 옮겼고 얘도 옮길게요. 얘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재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런 다음에 흰색은 흰색끼리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뭉쳐버리죠. 두 개, 둘을 하나씩 쌍을 짓겠습니다. 이렇게요. 둘을 하나씩 쌍을 짓게 되면은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넷 중에서 하나가 색칠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8개 중에 두 개가 색칠되지 않았다는 말은 넷 중에서 하나가 색칠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relative amount, 상대적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32개 중에서 8개가 색칠되지 않았죠. 그죠? 이건 보면은 uncolored가 8개가 32개 중에서 색칠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뭉쳐 보겠습니다. 8개를 하나의 세트로 뭉치죠. 8개를 하나 뭉칩니다. 뭉치면은 하나씩 하나로 통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역시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크기만 커졌다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넷 중에서 하나가 색칠되지 않은 거죠. 그죠? 따라서 relative amount라는 측면에서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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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 공통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크기도 다르고 흰색의 위치도 달랐지만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얘들은 같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relative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